안녕하세요 2024년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 조금 전에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아, 배추 무아 여기에 아, 영양제 해조 추출물 영양제를 아 제가 연면시비 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관련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면시비 할 때는요 조금 전 제가 치시는 건 유심히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 약대를 가지고 밑으로 좀 집어넣어서 밑에서 위로 입 뒷면에 되도록 좀 묻어주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해야지 입 뒷면에 묻은 그런 기공을 통해서 좀 흡수가 쉽다. 이런 말씀을 먼저 전제해드리고, 아 왜, 아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제를 연면 시비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 오후 5시. 55분입니다. 천봉산 쪽으로 또 해가 지려고 하는데요. 전늘 이렇게 해질녘에 방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는 아직 뜨거워요. 오늘도 2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7도. 내일 모레는 또 28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요. 그 배추의 성격 조건은 잘 아시다시피 12도부터 25도입니다. 낮은 기온은 12도, 높은 기온 25도. 그러면 가장 잘 자라는 그런 기후입니다. 오늘도 낮에 뜨거워가지고 일부 조금 처지다가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요. 아, 그만큼 아직 뜨겁습니다. 즉, 배추가 저온성 작물, 즉, 혼행성 작물인데요. 저온성 작물인데 아직까지 뜨겁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스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물음병 방제를 위해서 좀 배추 잎을 조금 그래도 질소질 좀 적게 그렇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현재 보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심하게 표현하면 좀 노랗짱짱합니다. 아 그래 가지고 오늘은 어떤 걸 제가 혼용을 했는가하면 사용했는게 이렇게 그 트리그 B 아 식물성 아미노산제입니다. 트리그 비 그리고 그가약칼북말하고 칼슘 붕소 마그네슘 이렇게 들었는 겁니다. 두 가지를 혼용해가지고, 아, 살포를 했다. 저는 어제도 살포를 했어요. 어제는, 그, 이제, 녹균병이 이제, 기운이 뚝 떨어지면서, 녹균병이 걱정돼가지고, 종합살균제, 어제, 가브리오 A, 그리고, 그, 살충제, 어, 캡틴, 나방하고 총첩을 내죠. 그리고, 그, 진딧물약 스트레이터, 그리고, 사중복 BSB 미네랄, 24가 지 성분 들어있는, 그걸 살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해준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스트레스 즉 식물 활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식물 어, 자기 여건에 자기 살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닐 경우에 배추가 우리 하는 말로 희말리가 없어요. 학생들 같으면 공부가 하기 싫어. 왜? 주변에서 환경이 조성이 안 되거든요. 환경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아이를 가르치듯이 아이들 키우듯이 이 배추도 배추 너 기분 좋으냐 라고 한 물어봐야 돼요 낮에 보면요 잎이 쭉 쳐져 있는거 보면요 기분 좋을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사람도 기분이 좀까라고 이러면 커피 한잔 마시잖아요 자야들도그만면 커피 한잔 마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식물 그 생육 활성화하는 데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을 떠나서 농약사가 가지고 식물이 좀 아무리 활력이 떨어진다 즉 냉해를 받았다 아니면 뭐 가뭄 피해를 받았다 아니면 그, 고온 장애를 받았다. 하여튼 그런, 장애를 받았을 경우에, 그럼 활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활력을 가장 빨리, 그,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묘산계통인데요. 아묘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는데, 식물성 해주셔야 됩니다. 그 식물성도, 그냥 실물성이 아닌, 해조추출물. 예, 해조추출물에는, 다양한 그런, 그, 기능적인,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그때, 그뭐 댓글 때문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그 배추 영상 안 올렸었죠 그때 저는 그 사이에 그요트리그 비를 이래 살포 했고요 배추가 너무 고온이 힘들어 하길래 이래 살포 했고 요거 창고로그깍데기 꺼내면요 깍데기가 표준말로 어, 박스 박스 요통 네, 하여튼 꺼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USA 아, 미국에서 수입한 거고요 우리나라 대부분 쓸만한 것들 대부분 다 원료는 수입이고 아니면 국내 가공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직수입인 한 겁니다. 트리그비. 요렇게 오늘 살펴봤고, 상으로 저는 상주농에서 구입했습니다. 이 구이체는요, 이렇게 아, 해놓을 테니까 혹시, 그, 보시고, 그, 요렇게 보시면 와성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근처에 농입이나 아니면 그 농약사에 없으면 054976-7711,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번은 뭘 제가 살포했는가 하면, 어, 대유 고해마, 이것도 이시나 상주농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요것도, 요, 요, 보다시피 이렇게 해조 추출물, 요런 해조 추출물에서, 어, 그, 해조에서 추출한 그런 아미노산제입니다 즉, 식물성 아미노산제입니다 이렇게 동해, 냉해, 서리피해, 뭐, 그래, 하고, 기영과 경험한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식물의 활력을 증강시킨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트리그비 한 번, 고임 한번살펴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번더이 트리그비를 살펴하기 때문에 이제 트리그비 이거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아, 살펴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리그비. 가장 중요한 거는 아, 이렇게 그 식물 활력 회복. 요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식물 활력을 회복한다. 마찬가지. 얘도 보면요. 그 기능 중에 요 식물을 한, 그 식물의 력을 회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얘가 희마리가 없어서 우리 기운을 쓸때 야, 소주라도 한잔 먹지, 아니면 커피라도 한 하고, 하고 하면 일을 하자.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오늘도 한번더 쳐줬습니다. 쳐주고, 이제 그 오늘이 24일인데요. 저는 8월 27일날 정식을 했거든요. 아주 애기애기한 거. 아, 정상적인 그 모종을 따지면 한 9월 한 1일, 2일쯤 정식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사이즈로 제가 정식을 했었는데, 그, 그때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저런 모종도 심나 싶을 정도로 진짜 희말이 없는 걸 심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폭염 때문에 추석에도 에어컨을 틀 정도로 더웠잖아요. 금년도는. 그래서 살려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같이 이렇게 배추에 힘들이가농사짓것 같으면요. 아, 진짜 사서먹는게 싸게 칩니다. 그래도 오기가 생기잖아요. 야, 진짜 면 제대로 키어보자이악조건에서만케어워보자 이런 의미에서, 아, 제가, 이렇게할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용 했고요. 아, 이건 참, 참고로 광고성 아닙니다. 아니고, 혹시나 제가 식물성, 그것도 해조추출물을 강조하는 이유가, 할력이 떨어지면 해조추출물 안에서만 기억하시가지고, 그 아미노산제를, 그, 가까운 농입이나,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농입이나 아니면 시판 농약사에 가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사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확실히 활력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활력이.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요 시기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10월 5일 전후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배추가 결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빳빳하게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아바타이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어 이제 붕소하고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참고로 마그네슘은 그 염록소의 구성 원소입니다. 참고로 염록소의 구성 원소는 다시까지가 있어요. 어 자연 상태에서 구어 생기는 어 C 탄소, H 수소, 그리고 O 산소. 요건 자연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빼고요. 나머지 요두 가지가 뭔가 하면 두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질소. 우리 요소가 질소잖아요. 요소가 질소 46% 들어있는데 요소하고 어, 마그네슘. 다른 말로 고토입니다. 즉 질소와 마그네슘이 염록소의 구성원소다. 잎이 그 전체적으로 노래짱짱한 것은 질소가 부족한 거고요. 이렇게 엽맥간에 이 염맥 이거 염맥이랍니다. 요, 연맥, 요 줄기를 저런데 사이 나온요 이거를 여기 이제 물간부와 체간부가 있는 건데요. 이 염맥간에 어떤 황화 증상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어, 이렇게 잎을 좀 도톰하고 그래 키울 필요성이 있다. 지금 잎이 너무 약합니다. 웅캉이 이게 스트레스 를 받다 보니까 짱짱하게 안 크고 진짜 힘이 없이 크지 지금요. 그래서 이제 잎을 좀 두툼하고 그 좀짱짱게 키워 보려고 이렇게 마그네슘도 같이 공급한다. 더불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결필되면어 칼슘이나 봉소가 결핍되면 특히 봉소 같은 경우는 요 하얀 부위를 중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그목 밑에 있는 그 뼈를 늑골이라고 하죠. 늑골. 요것도 이제 가운데 요요 요 하얀 부분을 중력 가운데 중자 요요뼈 쓰는 곳그 늑자 같이 생가지고 중늑이라고 합니다. 중늑 부위에 검은 섬이 다닥다닥찍히는 것은 이제 칼슘 결필이잖아요 저는 바짝만 할 때. 아, 참깐 봉소 뭐 결핍인데요. 잠시 말이 오발됐습니다. 그 봉소 결핍인데 저는 바짝만 할때 석회, 봉소 다 뿌려줬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연면시비를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혹시 모르는 부족 현상을 커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뭐 칼슘을 왜 자꾸 하냐 하면 이 칼슘을 공급해주면요 식물이 좀 건강하게 자랍니다. 칼슘은 사람으로 말하면 뼈를 건강하게 한다 보시면 됩니다 세포막의 구성원소예요 세포막에 그래서 어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는 이런 잎들에 그런 세포를 좀더 튼튼하게 만들고 좀 짱짱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 칼슘과 그리고 그 생장점 끝에 있는 어 생장점 끝에는 뭐뭐 있는가 하면요 어 아연, 붕소, 칼슘 이렇게 어세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연, 붕소, 칼슘 하나 빠졌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요, 그런 것들이 역할에가 자꾸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잘 알죠? 배추의 티뿔 현상. 입 끝이 노랗게 돼가요. 나중에 보면요. 그, 티뿔 현상 생기면, 그, 나중에 보시면 여기 정상적으로 안 자라고 끝부분이 노래집니다. 그래서, 어, 그런 티뿔 현상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칼슘도 공급해야 되는데요. 나는 미끄럼으로 석회를 뿌려줬다. 그래도 그 석회는 제대로 못 먹습니다. 왜? 그 석회가 분해돼 가지고 미생물이 활동해 가지고 뿌리가 먹는 게 어려워요. 실제는 어려워요. 아, 석회를 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그 목적은 뭔가 하면 토양을 개량한다. 그리고 석회가 되려면 덜감을 해서 토양이 단립화되어 있는 것이 입단화 됩니다. 토양 그 개량 개량 그런 게 그렇게 되면 통기성이 좋아지고 아, 전체적으로 식물이 생겨할수 있는 조건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석회를 녹이려면요. 엄청난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금방 안 녹아요. 그래서, 금그 올게 뿌린 석회를 먹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배추가 먹는 거는, 지난해, 작년, 재작년에 뿌린 석회를 지금 먹고 있어요. 다행히 저는 매년 석회를 뿌리기 때문에, 아마 뿌리가 먹고 있을 겁니다. 이제 녹아있는 그스킬를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할 것을 감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그, 해조 추출물, 아미노산제, 이트리그 B 어, 살포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가약 칼북마, 어, 뭐, 대유에도 칼북, 칼슘 봉소, 마그네슘 나오는 게 있습니다. 다른 회사도 막 나오는 게 있으니까요. 요건 창고로 가야 해서 한 건데, 이것도 창고로상전농에서 구입했고요. 칼슘, 봉소, 마그네슘이 같이 혼용된 거, 어, 이렇게연민시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자꾸 이제 물염병이 생기는지, 물염병에 대해서도 좀 알려달라는, 여, 어, 질문이 있는데요. 아이고, 또 영상이 길어졌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다른 영상으로 오늘 바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내일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금년도에는요, 배추, 이거 진짜 오기를 키우는 것 같아요. 이 하늘이 자꾸 심부, 심수를 부리는데, 옛날 그런 영화도 있었죠? 하나님, 저 그러면 진짜 열받습니다. 고 하늘 보고 한감질은 그런 거 했었죠. 또라이. 전영록이 나온 그 또라이 영화 대사가 생각납니다. 진짜 한판 붙어볼 정도로 지금 제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하늘의 그 심수를 제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진짜 오기를 큽니다. 감사합니다.